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다 정장복을 입고 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납치된 친구들을 구하러 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납치된 친구가 누군데요? 아, 가보면 알아요. 아, 이거 일부러 미리 안 말해주는 것 같은데? 아, 일부러 미리 말 안 해주는. 구하러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구하러 갈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맞죠. 수연인데 각별님이 가기 싫을 수 있잖아요. 나도 싫어. 벌써 나갔대. 어? 나도 나갈래. 아니야, 들어와. 안 구해. 자, 여러분 근데 구해.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희가 특별한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친구들을 구해야 돼요. 방이 특별한 장치로 잠겨있기 때문에 일단 보여줄게요. 좀 너 뭐 자꾸 뱉니? 뭐 자꾸 뱉는데? 자, 그럼 일단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그 방에 뭐 대나무 왜 이렇게 많이 챙겨왔어 이 판다가. 워퍼 수도 있잖아. 왜 그래, 워퍼 수도 있잖아. 가져가.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AR 스티커를 이용해서 방문을 열어야 되는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캠 화면이 보이십니까? 이런 AR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을 깜빡이고 눈을 깜빡이면 이렇게 졸아서 콧방울? 이게 이제 터지는 요런 모션. 잠들이 AR 스티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레알 잠들 잘 때네. 잠들 잘 때 아님 콧방울 안 나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코아컷도 있어요. 코아컷도 한번 볼까요? 뭐야? 코아컷은 되게 뽀샤시하게 예쁘게 나와. 어? 나 원래 이뻐. 안녕 하면 입을 벌리면은 아 이런 식으로 하트 아 이렇게 나오네요. 복숭아 얼굴. 아, 원래 이뻐. 자, 아, 원래 이쁘다. 알았어, 이뻐. 자, 이쪽에는 이제 또 각별님이 계신데 각별님 하면 또 막 프로그램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별님 스티커도 한번 보시죠. 자, 각별님 스티커. 각별님 스티커 봐봐. 와, 각별님 스티커는 눈에 이렇게 깜빡이면 옆에 이렇게 매트릭스 같은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오다. 어? 대박이죠. 깜빡깜빡. 자, 요런 식으로 저희 AR 스티커가 이렇게 추가되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구해볼 거예요. 그 각자 방에 맞는 친구의 AR 스티커를 제 얼굴도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그 방문이 열리기 때문에 한번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그 역할을 잘해줘야 돼. 여기 각자 역할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제 무기도 여기 있고요. 난 지팡이랑 표창을 가져가겠어. 여기 남는 무기 쓰세요. 네. 자, 뭐야 이거. 가져가야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전 다시 바뀌고 탈출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출맵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 연단님 입에서 나온 물체들이 어야! 내 입으로 들어온다! 아이고. 자, 버려. 야 이제부터 집중해. 자, 봐봐. 도청장치를 통해 벽 넘어 대어듣기. 야, 여기 지키는 거 귀찮지 않냐? 그러게나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없으면 요원들이 찾아와서 엉망으로 만들 거라니까 우리가 잡아줘야지. 근데 저 1번 창고에 있는 인질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나. 장교 있어서 못 들어가. 저기 토끼 모자를 쓴 남자가 변장이나 흉내를 내면 들어가지는 AR 인식 잠금 장치가 되어 있대. 1번 창고에 수연이 있네. 자, 시작별. 아 진짜. 아, 수연이 구하러 가야 된다니까 자꾸 나가. 일단 나가서. 야, 그럼 나와 있는 사람들 뭐하잖아. 저놈 두잖아. 아야 스포일러 조심해 주세요. 이거 스포일러가 아니야, 예상이야. 자, 그럼 바로 출발부터 가자. 첫 번째 에쿠아더. 야, 경비원 쳐라. 아우 힘내. 아우. 야, 같이 해야 돼. 진짜 같이 해야 돼. 나 죽어. 몸머리 뒤에 쳐 빨리 쳐줘. 오, 나 죽어. 힘내라. 테이저건 나이스. 테이저건 누가 있어? 어머 미안해 연다야. 너 내가 친 거 같은데? 내 랩 테이저건. 아, 저 사람 혼자서 뭐해? 어우, 어디 있어? 코어 어디 갔어? 얘 뭐야? 아니 그 그래프님 목을 지금 쓰면 어떡해? 경비원. 오우. 야. 그러면 잡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됐어. 야, 이제 내려오는 거 봐라 쟤. 너 스파이더맨 아니거든? 그거 지금 쓰는 거 아니라고. 톰 홀랜드. 어? 야, 여긴가 봐. 어디? 아, 여기네. 1번 창고. 아, 여기 보라색 딱 봐도 여러분 이런 표시가 있으면 해당되는 AR 스티커를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는 수연이인 거 같으니까 한번 제가 수연이 AR 스티커를 써볼게요. 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수연이 AR 스티커를 썼는데 수연이는 여기 하트 엄청 하고 아 하면 음식이 나와요.
배고파. 이런 식으로 배고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과연 AI 스티커 이거 했는데 문이 열릴까요 여기? 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열렸다 이거. 야, 내가 먼저 때리러 간다. 오호! 야, 때리면 안 돼. 잡아, 잡아, 잡아. 구출이라니까는 때리는 게 아니고. 어디야? 어디까지 가야 돼? 오케이, 수연이! 안 때려줘! 안 때려줘, 안 때려줘, 안 때려줘. 잠깐만 얘기해볼게요. 아, 살았다. 날 구하러 와줬구나. 다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금 나말고 초우랑 도티도 다른 창고에 뿔뿔이 흩어져서 갇혀있을 거야. 내가 얼핏 듣기로는 번호가 달린 창고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걸어놓고 풀기 어려운 장치로 그 흔트를 감춰놓았다고 들었어. 어떻게 알았냐고? 나 여기 가둔 남자가 막 자랑하더라고. 알잖아, 나 귀 밝은 거. 그래서 들었지, 하하하. 그나저나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바다 옆에 있는 문을 나가는 게 더 안전할 텐데 거기 이상한 회로장치가 걸려있어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 야, 근데 얘 테이저건은 맞아. 뭐야? 어? 아, 테이저건 쏘지 마! 아니, 구하러 왔다니까? 이거, 각별님, 이거 회로장치가 나왔는데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뭐라 적혀있어? 이 회로를 풀어봐. 혼자선 불가능할 것이다. 뭔데? 다 눌러봐야지. 그... 동시 누르기? 아, 혼자선 불가능한 게 동시 누르기인가? 아, 한번 해볼까? 다 같이 눌러보자. 하나, 둘, 셋! 아, 오, 열렸다! 어? 대박! 어? 우와! 허다다다! 예, 나왔다. 자, 과연! 예, 수연이 버리고 왔다! 어, 야, 2번 창고다! 2번 잘 창고! 잘 눌러주세요, 수연이! 어, 여기가 2번 창고인데? 얼른 들어가. 어,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 옥상으로 가볼게. 아니, 옥상 아닌 것 같음. 어? 아니야. 어? 어? 이게 뭐지? 뭐지? 야, 이거는! 어. 이거는 각별님이 좀 해줘야 될 것 같...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 땡기면 되잖아. 어, 땡기고. 그리고 올리고. 잠깐 밀어야 돼. 밀고, 와우! 예, 떡덕이! 또 있어? 어, 또 있어, 야, 또 있어! 이건 뭐야? 뭐 물을 퍼야 돼, 이건? 어, 곡괭이. 아, 물 퍼야 되네. 곡괭이도 이거 캐서 곡괭이. 양동이 만들어서 물 퍼야 되네. 여기 화로 있다. 화도 어딨어? 아, 여기 있네. 아, 뭐야. 오케이, 여기요, 여기요. 이거 부수면 열리는데, 사실. 그래. 자, 이번 여기는 일단 요거를 꽂고, 얘가 불이 켜져 있는 동안 빨리 만들어서, 만들었어? 응. 근데 누나. 양동이. 어? 이거 왠지 이거 여기 레드스토어 다 부수면 여기 열릴 것 같은데? 어? 인정? 오! 어? 오! 이런 문제였어. 맞아! 다음 뭐야? 오예! 아, 믿어서 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믿어서 한 사람 서 있어야 되나 봐. 오케이. 내가 서 볼게. 어, 믿어줘. 나이스. 다 왔다. 예. 아니, 뭐야? 문이 그냥 여기 있는데? 뱁새 모자를 쓴 여자아이의 얼굴이 필요하다고 떴어요. 나 그런 얼굴 몰라. 어, 난 알아.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뱁새 얼굴을 지키? 한 여자아이의 모습을 제가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초초우 앞머리 때문에 눈이 지금 없어졌어요. 안 보이시죠, 제 눈이? 얘는 초초우는 아 이렇게 하면 옆에 뱁새 이렇게 뱁새 떠 있는 거 보이신가요, 여기? 뱁새가 떠 있고요. 주변에 초우가 또 노래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음표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 초초우. 다들 잘하는 거를 다 들어가 있나 보네. 나는 맞아. 사랑을 잘해가지고 사랑이 들어가 있나 보네. 어, 아니야, 너 입 반창고로 가려져 있더라고. 싸움을 잘한... 아... 그럼 자, 여기 갖다 대볼게요, 이제. 오, 예스! 예스! 테이저! 아이, 테이저 하지 말라고. 자, 초우 얘기를 들어볼게요. 세상에, 그 어려운 회로장치를 뚫고 날 구하러 와준 거야? 역시 모두가 날 원하는 게 분명... 아이고! 왜 나한테 쏘냐? 내 랩 페이지 건. 뭐? 야, 이상한 소리 뭐야? 그만해 초초우 뜨었니? 내가 원래 같으면 절대 안 넘어가는데 날 구해줬으니까 특별히 봐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알지. 내 키로는 절대 닿지 않는 저 천장 구멍 저희가 탈출구야. 그렇다고. 여기 어떻게 가는데? 우리도 안 닿는데 이 정도면? 아! 아니! 그래픽 훅? 아니! 야, 훅 우리도 줘! 어, 뭐야, 여기 버튼 있어! 어, 버튼 눌러줘. 뭐 해줄래? 아니... 대조! 눌러줘! 오! 어, 뭐야, 올라왔다. 오! 눌렀어. 오케이. 아니. 뭐야? 야, 여기 점프맵인데? 점프맵 할 필요가 뭐? 아니... 야, 너 혼자 가냐? 야, 우린 점프맵 하는데 지는 혼자 가고. 오잉? 어, 나 다 왔다! 진짜 다 왔다고? 야, 이게 우리 올라갈 아, 야, 수가 없는 문제야.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벽에 어. 버, 그 뭐지? 그 레버 당기는 게 여러 개 있어. 이거 다 당겨야 되나 봐. 어, 당겨줘봐, 우리 좀. 하나 내렸어요. 하나 당기고
그 니들 하나 아 여기 빨간색 레버드를 다 땡겨야 되나보다 코아야. 오케이 아 저거 저거 안 닫는다. 어 너가 그래플링 후그도 어떻게 해봐. 오케이, 오케이. 붉은색 스카프 두른 아저씨. 여기 밑에도 아, 밑에도 그렇지. 대충 알 것 같아. 오케이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도 밑에 밑에. 오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거의 오케이. 고수인데? 어 열렸다 열렸다. 오 열렸다 나이스. 뭐야 끝이야? 어 아 여기다. 아 구해줘야 되나요 여러분? 구해줘야겠죠? 야 이때까지 구해 야 구해주지도 않았어 솔직히 감옥 안에 똑같이 있었네. 아니 풀어줬잖아 문 열어주면 됐지. 테이저 준비 완료. 일단 테이저 준비 완료됐다니까. 바로 그러면 붉은색 스카프 두는 아저씨로 변장을 해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션야세. 아 그건 나잖아. 자 여러분 도티님은 이런 식으로 여기 스카프를 메고 있고요. 위에 도티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면 아 도라스 이렇게 나와요. 아 도라스 하면서 왜 스카프는 사라지냐? 아 도라스. 자 이런 식으로 AI 스티커가 도티님은 여기 볼프 터치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사실 스카프가 말을 하는 거였던 거임. 아 스카프 말하는 스카프였던 거임? 막 스카프가 변하는 거임. 그런 거였어? 자 갔다가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 오호! 대조! 아 테이저건 계속 쏴. 자 여기 도티님이 또 갇혀 있었네요. 어떻게 AR 스티커도 구했는데 한번 말해볼게요. 잠드나 각별해 난 코아야. 모두 날 코아로 와줬구나. 정말 감동이야. 아니야. 아니, 태조 쏘러 왔는데. 감동할 시간이 없어. 다른 애들은 다 구했지? 그러면 우리 여기 잡아둔 그를 잡으러 가자. 맞아. 나를 가두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저 뒷문으로 왔다 갔다 했대요. 대박. 배우가 가자. 배우가 있었어. 자 사실 나였다 배우. 아니야 아니야. 자 버튼 아니. 버튼 기다려. 버튼 누르지 말고. 자 바로 그러면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간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여긴 어디지? 일단 위험해 보니까 숨어. 어, 야 아 너 거기 숨어 있지 말고 상자 파밍해. 상자 파밍. 빨리 열어봐. 그 상자에 뭐 없나? 어 있어 찾았어. 뭐야 이거? 어? 뭔데?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블럭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누가 세봤어? 세봤대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 문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응. 야 안되겠다 연더 헐크. 연더 헐크 어딨어? 아~ 너가 아~ 나설 차례야 아~ 이제. 나와 나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뭐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와!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어떡해. 야 가자 연더한테 가자. 야 문은 열렸어. 오케이 문은 열렸어. 난 살았어 일단. 야 너 살았어? 어. 너는 왜 항상 혼자 사는가 그래플링 호그로. 자 일단 올라가볼게요 여러분. 어 뭐야 곧장이 보스였어? 아니 테이저 써봐. 내 퀴즈를 풀지도 않고 그냥 부수고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야? 아니 우리 요원들의 인질로 삼고 위협을 가하다니 아주 배짱 한번 두둑하구만 곧장. 너희들이 우리 은행 터리 작전을 막아세워서 그런 거다 알겠어? 그거 아 진짜 혼자처럼 나 읽으세요. 혼자서 너희 세 명을 막아낼 순 없다. 어서 날 쓰러뜨려라. 쓰러뜨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우리들이 직접 제조! 내는 퀴즈를 맞출 때까지 철창에서 못 나오게 해주지. 제기! 와우 야 테이저 테이저 써 테이저! 테이저! 아 나 말고! 나 말고! 야 뭐야? 죽었는데? 어 뭐야? 누구 죽었어? 어. 아 다시 왔네 다시 왔네. 자 여러분 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저희가 오늘 AR 스티커를 이용해서 지금 도도한 친구들의 3명을 구해냈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코아 스티커도 되게 귀여운 것 같고 각별님도 컨셉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원래 귀여워. 그래 다른 스티커들도 있는데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요거는 수연인데 수연이 이제 볼에 이렇게 햄버거가 있는데 아 하면 수연이가 이렇게 햄버거 가져가서 먹어요. 이것도 되게 귀엽고. 자 여러분들 수연 남친 수연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스티커 AR 스티커. 수연이와 밥을 먹을 수 있는 스티커. 네 햄버거를 불려주세요. 네 수연이에게 햄버거를 먹여주세요 스티커. 자 다음. 자, 요 스티커는 잠들이가 지금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흘려요. 자,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 위에 가위가 눌려 있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샤워시켜주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스티커인데 약간? 자, 이런 식으로 잠들이가 통수 치는 스티커도 있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코아는 이렇게 디제잉을 하고 있어요. Put your hands up 하면서 하고 있는데 눈을 깜빡이면 위에서 이렇게 반짝이 조명이 막 나옵니다. 눈을 깜빡깜빡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에이요 디제잉. 자 합법적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클럽이 오픈되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미성년자 놀 수 있는 코아 클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각별님 것도 한번 볼까요? 짜란 각별님은 이 위에서 지금 열심히 아 하면은 위에서 지금 코딩하고 계시네요 각별님. 스티커 여러분들 스티커 속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각별님. 자 여러분들 요즘 부러워하다. 또 코딩 있고요 각별님과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와우. 시스템까지 와우 각별님과 데이트하면서 코딩을 배울 수 있대요 여러분. 야, 요즘 대세인데 끔찍해 끔찍하대. 자 요런 나 상상했는데 끔찍하다 옆에 출갔대. 야 우리 도던 친구들 다 같이 있는 것도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도던 친구들이 다 있는데 상자를 딱 열었는데 플루르 하고 보물이 나왔어요.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아닐까. 야 니가 말하고도 니가 오그라들었지. 쉽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탈출 맵을 즐겨봤는데 이 삼성 AR 스티커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삼성을 쓰고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스티커로도 만나는 도도한 친구들. 여튼 오늘 탈출 맵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호짱은 저기 땅에 묻혔네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 안녕. 안녕.